월간 아티스트 7호를 소개합니다. 월간 아티스트 7호에서는 아트 칼럼으로 표현의 자유와 자율,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글귀를 되새겨본다. 표지 작가 이영숙 나비 작가의 가벼운 영혼이라는 타이틀로 에큐뮤지엄에서 전시하고 있다. 해외 전시 소식으로는 파리 이하영 특파원이 보내온 프랑스 제5회 공예 아트 비엔날의 헤벨라 시용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필그림 미술단체 초대전 작가 30여 명의 그림도 에코뮤지엄 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단법인 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창립 의미와 향후 행보의 내용에 관해서 사비다 미술관 이명욱 관장의 글이 소개된다. 김인화 작가, 이지향 작가, 황수아 작가의 신작 소개가 아울러 소개된다. 지난 전시로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7월 이북을 영상을 보다가 확대하여 읽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하단의 상단 설명란에서 7월 아티스트 이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지된 화면으로 자세하게 확대하여 볼 수 있다.